민수기서 2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기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수된 총수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때가 찰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구조사와 관련되어진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를 밝히 해명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전개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차 인구조사란 제목으로 이 인구조사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한번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서는 모세오경 중에 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어떤 책들이 모세오경 속에 담겨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까지를 소위 그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오경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맺어주신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저희 앞으로 오시라고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 자손 언약의 성취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현실화 시켜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중에 자손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 중에 두 번째 약속인 땅 언약,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것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길을 통해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민수기서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려는 그런 그 직전에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그때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 여정길을 어떻게 말하자면 주도 면밀하게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을 띠고 행군을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철저히 군대화 조직시키는 군대로 조직시키는 이런 성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1차 인구조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13장과 14장에서 소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12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저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가운데 10사람의 보고의 내용과 2사람의 보고의 내용이 180도 상치가 되는 것을 봅니다. 꼭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왔는데 보고의 내용이 결과가 180도 다른 각도에서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10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하죠?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메뚜기 같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백전백패한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이런 그 심정의 발로로 말미암아서 죽일 듯이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180도 반대예요. 어떤 관점이 이렇게 상반된 결과의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열 사람은 현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습니다. 열 사람의 보고도 맞단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도 맞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차이가 뭡니까? 지금 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적으로 인도해 가시느냐라는 계시적인 관점을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타의 여러 열국 중에 한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그들의 삶이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섭리적으로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바로의 애굽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적인 섭리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런 그 정체성을 띠고 지금 광야 여정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열 사람의 정탐꾼은 이런 사실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지. 출애굽 사건은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사건과
어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언약적 관점을 전혀 계시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의 안목을 가지고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자 출애굽 사건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신실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화되어진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건의 연장선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성취라는 이런 관점에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저들을 붙이실 텐데 이런 계시적인 안목이 결여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부단히 두 사람의 관점을 견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의 관점이 소위 무슨 역사관입니까? 구속사적인 역사관이란 말입니다. 언약적 구속사관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이 주어진다선 칠지라도 3차 대전이 아니라 4차 대전, 5차 대전이 나서 이 세계가 완전히 폐허가 된다선 칠지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기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멸망이요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실화되어지는 이런 사건과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이라는 것은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또 인간적인 어떤 전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멸망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멸망이 임한다선 칠지라도 그 세상의 멸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는 구속사적인 본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볼 때에 바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초한 영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현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갖다가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 곧 옛세대는 이제 광야 40년 여정길을 통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요. 그 시점에서 20세 미만인 자와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출생되어지는 어린아이들, 소위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옛세대의 멸망과 새세대의 출현이라는 바로 이 주제가 지금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6장을 보시면서 특별히 63절 이하를 보세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자 지금 인구조사를 실시한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요단강 동편 모압 형제예요. 이것은 40년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바야흐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40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라는 이 사건이 지금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형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자 2차 인구 조사를 한 그 내용 속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자 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이건 몇 번째 인구 조사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시내산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형제에서 이 사이의 길이가 한 10여 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갖다 40년을 지금 돌아 지금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느 사건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 40년 후에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옛 세대는 철저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그들의 후손인 그들의 자녀인 새 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대 출애굽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었죠. 그 예외가 뭡니까?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두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했던 이 두 사람 외에 나머지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40년 후에 이 시점에서 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멸망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을 이미 벗었고 새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말론적인 이런 구원의 완성이라는 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날은 미래지향적인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이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원이라는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아닌 이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결의 삶,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 이건 명령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누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강력한 엄중한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신약적 관점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어떤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킨다라면 1세대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불평과 불만으로 그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거역하고 거부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언약적 징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완전히 저들의 생애가
일단락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적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구원을 잃었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옛세대에 속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신약의 변화산상에서 모세는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 주님과 함께 계신 모양을 우리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언약적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1세대는 구원을 잃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가 라는 강력한 요구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불신자, 자연인과 그 삶을 비교해 보게 되면 언뜻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NT 기독교를 갖다가 양상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답게 사는 살아가야 될 그 실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가 자꾸 배타적인 이런 그 종교화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신앙의 명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다시피 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전달되어져 오는 그런 그 상태를 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세대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함을 또 성별되고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해석을 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인쳐져 있다 하는 얘기는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인을 쳤다라는 얘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화를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 명입니다. 흔히 이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구원받을 자의 어떤 숫자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12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 그 12 곱하기 12는 14만 144요. 거기에 완전수 10의 3승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계수한 숫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적인 수로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4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마음판에 새기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을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운 바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아 저건 이단의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그리는 그림이 나의 그 흰 도화지에 그려지게 되니까 미혹당한 것이지요. 자, 1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이 있도다. 예. 바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굽니까? 3절을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자,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자, 구속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새 노래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드린 그 찬송들이 그런 노래란 말입니다. 새 노래. 그런데 이단들은 이 새 노래를 가지고 전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작곡한 노래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새 노래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자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단에 와야지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새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함을 받은 자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란 말입니다. 누구만 그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행동 지침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4절 이하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여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속주의를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나옵니다만, 예. 세속주의. 그래서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늠한 자들이여,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바로 가늠한 것인 줄 모르느냐? 여러분, 이 세속주의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유행과 사조와 사상과 어떤 유행을 갖다가 신처럼 집착하면서 추구하는 삶을 일컬어서 음행이라고 성경은 해석한단 말입니다. 정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그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우상처럼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기원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 세상을 우리는 방편과 수단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목적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머리에 입맞은 자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세속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주의와 자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갔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딘들 아골골짝 빈드린들 못가리오리 못가오리까 하면서 오직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일에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저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논리로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자의적인 이런 그 숭배 신앙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정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제 빛 가운데의 삶으로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부재하는 동안 우리는 완벽에, 완전에 우리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이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과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느냐 하는 거예요. 확인되어져야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확인돼야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런 사실들이 확인됩니까? 발견됩니까? 미약하지만 미약할지라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우리가 속한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요구합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악한 것은 심지어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떻게 그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걸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정말 살얼음을 위를 걷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 완성된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해야 될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민수기서에서 나타난 그 출애굽 1세대의 전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전멸 상태가 바로 이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하나의 이해를 든다면 그렇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성도의 거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믿는 자들의 그런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공존하게 될 때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렇게 뚜렷한 어떤 구별이 그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언행심사에서부터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그 안 믿는 자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주일날 아, 나 저 교회 가야 돼. 너 하나님 믿어? 너 기독교 신앙 가졌어? 그럴 때 비로소 그렇게 확인되어진다면 아니 되겠죠. 평소에 그의 언행심사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청구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거서가 필요 없대.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 기독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청구서를 갖다가 글로 그 확인서, 예, 이명서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보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가 장미꽃이 장미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장미꽃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그 내뿜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됨이, 예? 그리스도 다움이 역력하게 그의 언행심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접촉이 되어지면, 그래서 세상은 날로날로 세속화되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반하여 날로날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성도들의 삶 사이에는 날로날로 뭐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괴리 현상이, 더 깊은 괴리 현상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세속화되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탄성이 나와야 돼요. 아, 이 세상,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지 못할 세상이구나. 이런 심정,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성경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입술로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외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듣는다라면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손칠지라도 사람 앞에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그 기준이 모호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은 더 뚜렷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긋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어진단 말입니다. 자, 점점 해가 기울어지면 동시에 뭐가 깃들게 돼요?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둠이 깃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면 세상이 세속화되어지면 세속화되어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거룩성은 더 뚜렷하게 현실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의 삶의 경계선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모호한 것이 아니라. 지금 2차 인구조사를 통해가지고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을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전멸. 이 26장, 다시 26장으로 오셔서 26장,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된 이 사건 전에 25장에서 어떤 사건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같은 주제에 대한 그 연속적인 설명인데, 그 모아방 발락이, 발람이라는 이런 선지자를 물질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하지 못하죠. 오히려 축복에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급기야는 결국 이런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 신앙으로 저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25장 보게 되면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이런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6장 1절에 영병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2차 인구조사를 지금 그 명하시지 않습니까? 이 연병 후의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와 이 연병 사건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병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세대 속에 출애굽 2세대 속에 출애굽 1세대로서의 옛세대는 거기에 더하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새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될 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불신자들은 그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성도들은 지옥 가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판을 받게 돼요? 정화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화적인 심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전멸이라는 이 언약적 징계와 심판이라는 사건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명실상부하게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든 성향은 철저하게 근절되어진 그런 그 새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나 다 됐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생활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 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그 폐기론자가 되기 쉬운데 모든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속에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들어있으니까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다 도말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감히 살아가려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논리를 허락합니까? 허락지 않습니까? 허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으리요? 죄 가운데 살 수 있으리요? 이렇게 원리적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이내 우리의 이 선한 양심 속에서 어떤 심정이 발로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발로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25장에서 이 연병을 통해 가지고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1세대가 완전히 거기서 그 멸망을 당하고 26장으로 넘어와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실시하게 된 이 2차 인구 조사는 순수하게 그 2세대들 중심으로 그 인구 조사가 시행된 사실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차 인구 조사와 2차 인구 조사의 차이가 뭘까? 1차 인구 조사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 여정길을 어떻게 행군해 갈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싸움을 통해서 정복할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의 군대 조직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의 인구 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6장에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요단강 동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거기에 추가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1차 인구조사와 같은 의미로서는 이제 뭐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어떤 군대 조직의 재편성이라는 이런 부분은 여전히 동일한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몇 가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51절 이하를 보시면 5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개수함을 입은 소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그러니까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는 요단강 동편 모아평지에서 실시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발전적으로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나눠줄 것인가, 그 기업을 분배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2차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차 인구조사는 12 지파 속에서 각 지파 속에서 20세 이상인 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지파별, 그 다음에 가족별, 그 지파 속에 여러 이제 그 가족들이 같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그 가족별대로 우리 한창 형제님 말에 예를 든다면 형제님들이 삼형제가 있잖아요. 그 삼형제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누구에게서는 또 누구 어떤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을 갖다 계수하니 몇 명이었더라. 또 어떤 그 두 번째 동생의 이름은 아무개인데 그 자녀들은 누구누구고 그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몇 명이더라. 이렇게 구체화 시켜서 그 계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각 가족 나름대로 분배해 주기 위한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2차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인구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34장을 보시면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니라 하면서 라고 하면서 동서남북 지경의 경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 자, 가나안 땅을 줄 텐데 동쪽으로는 어디가 경계고 서쪽으로는 어디가 경계,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경계, 북쪽으로는 어디까지가 경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주시기로 약속된 가나안 땅에 그 네 경계를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고 계신 사건이 이 3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어서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그 가나안 땅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이 가나안 땅,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시고자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해요, 예표해요, 상징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네 지경을 갖다가 동서남북의 지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그 가나안 땅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영원무궁토록 살 그 현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내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세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 가시적인 나라, 물리적인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했다고요? 통치의 방식을 통해서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미래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이중 구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귀신이 쫓겨나간다, 병이 고쳐진다, 죄가 사함받는다, 뭐예요? 어떤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예요?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통치의 방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통치의 개념으로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우리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고 요청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예?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요. 말도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떠가지고 쳐다만 보던 소종이가 이제는 농담까지 합니다. 그 말 못했던 소종이와 지금 말 잘하는 소종이가 달라요? 같아요? 같단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지금 소정이가 되고 지금 소정이가 자라서 아주 멋진 레이디가 될 거란 말입니다. 계속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도 그런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각 그 가족별로 분배받게 될 이런 그 가나안 땅 분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인구조사를 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땅이 동서남북의 사방이 다 그 경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형식적인 말뿐인 이런 그 약속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약속이요. 그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될 것으로 약속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가나안 땅의 실체인 우리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그 관념적인 그런 땅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의 궁극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어디에 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런 그 현장이요,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압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옛 세대는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멸절되어지고 새 세대가 새롭게 이제 그 출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그 기업으로 분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제 그 기업으로 주어질 것을 전망케 하시면서 그것은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시사해 주므로 말미암아 현실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에 모두 집중돼야 된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정립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갖다 소망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난을, 시련을 믿음의 인내로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실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확실한 것을 갖다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이런 자로 빚어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왔고, 그리고 때가 찰 때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이, 창세 전부터 수립됐던 이런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어졌다면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나머지 언약의 내용들 또한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기꺼이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더욱 값지겠습니까? 값지지 않겠습니까? 값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땀 흘려 수건 후에 우리가 잠시 쉬면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서로 안식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고약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켜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넉넉히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처럼 경계로 주어져서 그들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종을 삼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